찾아보니까 포테마 퀘스트를 깨면은 애니버서리 퀘스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예, 퀘스트라기보다 이벤트라는데 포테마 퀘스트를 깨러 가죠. I don't think it's worth our time with 아, the war 포테마 going 퀘스트 하겠습니다. on. But if you want. 야,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네요. 여기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네요. 제사장도 죽여주고. 자, 깨고 왔습니다. You've returned. 끝났죠? 제가 알기로 이러고 이제 What며칠 did you find 지나면은 aboard Star 편지를 Cave? 저한테 보내서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That spell looks dangerous. 며칠 뒤에 Can you keep the 와야겠네요. distance? 이번에는 철 세트, 애니버서리 철 세트 입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구가 좀 과한데? 근데 옷은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보면 투구랑도 어울리죠, 역계랑? 야, 괜찮은데요? 중갑이라서 양손 무기로 들었습니다. 양손 검으로. 판타지의 왕도. 야, 뭔가 멋있죠? 애니버서리 장비. 오. 빨리 편지가 왔으면 좋겠네요, 포테마. I've been looking for you. Got some. It's from 오! Falk. 왔어요, Looks like that's 편지. it. 시간이 나시면 저를 만나러 궁전으로 와주세요. Courier must have found you. 저 불렀죠? I wish you well, friend. Be careful. 또 퀘스트 깨고 오래요. 대충 포테마 있는 대로 왔습니다. 이게 포테마의 유행가 봐요. 포테마 해골. 뼈 거상 소환. 아, 여기 있구나! 뼈 거상 여기서 나와요. 포테마에서. 원소 폭발도 있네? 와, 이거를 드디어 알게 되네. 저 왔습니다. You 솔리튜드의 수호자로 consider 인정하고 you 있음을 알려주고 싶소. protector of solitude. 자,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애니버서리 진행이 된대요. 야,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뼈거상 포테마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야, 오, 아, 거상 세방컷. I've been looking for you. Looks like that's it. Good to go. 오, 뭐가 왔어요? 볼게이르 베어클로의 편지. 친구, 우리는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악한 넨크로맨서는 그의 모든 명령을 따르는 이상한 생물들을 동반해 북부 해안을 따라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당신이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사해줄 수 있을지 믿습니다. 볼게이르 베어클로. 이건가 보네요. 이게 이제 포테마를 깨면은 얻을 수 있는 퀘스트인가 봅니다. 이거를 얻기 위해 포테마를 깼으니까 즐겨봐야겠죠. 적인가 보죠? 여긴 것 같습니다. 개가 있네? 늑대 노예. 옛 늑대. 이게 다야? 뼈 토템, 늑대우리 열쇠, 그리고 일지 읽어봐야겠네요. 네크로맨서의 일지. 정말 놀랍다. 죽지 않는 늑대들을 대상으로 한이 실험을 통해 내 힘을 증가시킬 방법을 발견했다. 토템을 소비함으로써 삶과 죽음 사이에 묵는 물건들, 나는 그들의 영혼을 내 생명력에 묶을 수 있다. 나는 이미 두 개의 토템을 소비했고 그들의 주인은 완전히 나의 통제하에 있다. 하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다. 확신하려면 세 번째 토템이 필요해. 오. 나 이렇게 금방 끝날까봐 좀 불안했는데 뭔가 더 있어야 되나봐요. 일단은 우리부터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내 건가 보죠? 본 울프. 뼈 토템이 없어졌네, 자동으로. 진짜 멍멍이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리 와봐. 걔가 안 나오네요? 뭐죠, 얘? 날 따라와. 순간이동을 해볼까? 어. 본울프 복수 추가됨. 반려동물 순간이동. 이거네? 본울프와 함께 있는 동안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가 25% 증가합니다. 오,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 증가. 반려동물 순간이동. 본울프를 소환합니다. 내 앞에. 그런 거겠죠? 도시에서 날 기다려가 있네? 야, 본울프 꽤 많이 들수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를 다 들어줍니다. 야. 무거워서 못 뛰진 않고요. 전투력을 좀 봐야겠네요. 마침 여기 개가 있네요. 너 싸울 줄 모르니? 이게 뭐예요? 얘, 그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동전 줍는 펫 이런 건가요? 여기 있어. 이곳이 너의 새로운 집이야.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얘는 그게 안 됩니다. 이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행동 선택을 하는 게 있잖아요, 동료들은. 그게 아예 없습니다. 전투 기능이 아예 없는 건가? 얘좀 때려봐요. 울프 좀. 울프를 건들질 않네. 나만 그냥 때리는 건가? 울프만 가까이 있어도 울프를 공격하진 않네요, 거인이. 원래 가까이 있으면은 좀 적대가 되는데. 아, 완전 무적이에요. 에센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피격이 안 됩니다. 에이, 좋다. 짐꾼인 거죠? 근데 혹시 낑겨가지고 혹시 불편해지진 않나? 아, 이게 좀 그런 게 있네. 던전 들어가면은 길막을 하긴 하겠네요. 넘어가지지도 않죠? 그쵸? 이러면 좀 불편한데? 아예 그냥 관통돼버리면 좋을 텐데. 그냥 짐꾼입니다, 짐꾼. 얘가 그러면 완전히 애완동물 판정인 거겠죠? 그러면은 애완동물 한번 사보죠. 개좀 사겠습니다. Oblivion 자, 개를 샀고요. 개를 사면 개랑 같이 오네요. 개가 두 마리가 됐어요. 귀여운 본울프. 일단은 애완견 쪽으로 간것 같은데 판정이 애완견이 기존에 있던 거랑 교체되거나 그런 형식은 아니고요. 따로 이제 칸을 차지하나 봐요. 그래서 귀여운 본울프 오늘 얻었습니다. 사실 본울프를 얻은 것보다 뼈거상책이 어딨는지 찾은 게더큰 수확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모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바.